국내 위성 가운데 최초로 우주 관측 임무를 수행할 과학기술 위성 3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 과학기술 위성 3호는 앞으로 2년 동안 궤도를 돌면서 우주와 지구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 특수 지하 벙커의 문이 열리자 과학기술 위성 3호를 실은 러시아 드네프르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발사 16분 뒤 지구상공 600km 고도에 안착한 위성은 발사 89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드 기지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뒤 6시간이 지난 밤 10시 10분쯤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 과학기술 위성 3호는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기지국과 교신에 상태가 양호하다고 알려옵니다. 발사가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과학기술 위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도하지 않은 기술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거라든지 추력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현지 사정으로 2년 정도 발사가 미뤄졌던 과학기술 위성 3호는 앞으로 90일 동안 자세 안정화와 기능 점검을 한뒤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갑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과학기술 위성 3호는 국내 최초로 근적외선 영상 카메라가 탑재돼 우주 기원 연구에 도전합니다. 또 지구 지표면과 해수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산불 탐지, 생태 지도 작성 등의 활동도 하게 됩니다. 지구 관측 적외선 카메라는 관측하는 파장이 상온에서 나오는 빛을 가장 관측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뜨겁고 차가운 부분을 정밀하게 온도가 1도 정도를 차이가 나는 것도 구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위성 3호는 앞으로 2년 동안 고도 600km 궤도에서 약 97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돌며 소중한 정보를 보내올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